자, 이번엔 리본즈 건담 트랜젠 모드의 액션 포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박스 아트에도 사용됐었던 이 빔사벨 포즈를 한번 해볼까 하네요. 이 박스 아트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네, 이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. 자, 빔사벨의 주인공까지는 좋았는데 과연 어떻게 포즈를 잡아야 더 깔끔하게 포즈를 잡았다고 소문이 날까요? 이렇게 뒤쪽을 쫙쫙쫙 열어주고 팔을 완전히 옆으로 뻗으면서 살짝 안쪽으로 꺾어주고요.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날렵하게 째려보고요. 다리를 살짝 벌리면서 뒤로 뻗어줍니다. 네, 이쪽은 앞으로 뻗어주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팔을 쫙 뻗어주면서 허리를 좀 더 이렇게 꺾어주면 거의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된 것 같지 않아요? 자, 이렇게 해서 포즈가 완성됐습니다. 아, 각도까지 주고 나니까 확실히 멋있기는 하네요.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.